Welcome to Jen's Let's Read of Diary of a Wimpy Kid. Jen 쌤과 함께 영어 책 읽으면서 영어 회화 공부하는 기초 영어 회화. Jam speaking. Let's go. 앞 영상을 보고 이어서 오신다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 페이지부터 보게 된다면 앞의 영상도 함께 보기를 권장합니다. 먼저 읽으면서 한번 이해해 볼까요? After a couple of hours, Dad and Mr. Mitchell took the little kids home. 자, 우리 after 하면은 전치사, 접속사 둘 다 사용 가능한데요.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죠? 바로 뒤에 주어 동사가 오느냐, 안 오느냐로 구분이 가능하죠. 지금처럼 after 뒤에 a couple of hours 명사가 오게 되면 이때 after는 전치사로 썼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 근데 해석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크게 상관이 없어요. 이런 건 이제 시험 영어에서 알아두시면 좋고 회화에서는 뭐 굳이 그거 물어보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똑같이 해석은 같습니다. 뭐 한 후에 a couple of hours 한 2시간 정도 흐른 후에 지난 후에 라고 보시면 돼요. 2시간 정도 흐른 후에 Dad and Mr. Mitchell 그 아버지하고 그리고 옆집에 사는 아저씨 미첼 아저씨하고 따라왔었잖아요. 아이들하고 같이 그 두 분께서 툭 데리고 the little kids home 아이들을 데리고 집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자 드디어 우리 주인공 그레고리에게 뭐가 생겼죠? 자유가 생겼습니다. 자 이제부터 뭐 해야 돼요? 사탕 수고하러 다녀야 되겠죠? 그죠? 앞에 이런저런 사연 때문에 못했는데 이제 지금부터 만회를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내용이 바로 나오죠? I was glad. 나 너무 기뻤다라는 거예요. Because 이유가 나오죠, 바로. 왜냐하면 That meant me and Rolly could take off. 왜냐하면 그 의미는, 그 말은 나와 Rolly가 take off. 우리가 특히 서둘러서 어딘가로 떠날 때 take off라고 해요. 그래서 나와 로리가 뭐 할 수 있어서요? 빨리 재빨리 떠날 수가 있어서 빨리 서둘러서 일을 진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좋았다라는 거죠. My pillowcase was almost empty. 나의 베개 케이스 almost 거의 empty 빈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사탕을 그러니까 수거를 못했다라는 거죠. So I wanted to make up as much time as possible. 자, 그래서 나는 원했다. To make up, 보상하기를. 그러니까 뭐예요? 그죠, 만회하기를 원했다라는 거죠. 여기서는 얼만큼 as much time as possible. 가능한 한 많은 시간으로 그거를 메꾸기를 원했다. A little while later, 우리가 잠시 후에 혹은 뭐 얼마 후에 조금 후에 라고요 a little while 이라고 하거든요 조금 약간 later 후에 Rolly told me he needed a party break you can say party break 하면은 우리가 유아용 변기 요강을 뜻해요 party 그래서 변기 요강을 뜻하는 party와 break 잠깐 쉰다 라는 거죠 즉 뭐예요? 볼일 보러 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즉, you have to use this to use the bathroom. 그러니까 화장실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의미로요. I need a party break라고요. Party break 그렇죠. I need a party break. 우리 성인들은 뭐라고요? I need a pee 그렇죠. 화장실 시야하러 가면은 I need a pee or I gotta pee 그렇죠. I have to pee 맞나요? P라는 P-E-E라는 소변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기서 아이들은요 어떻게 party break라고 하시면 돼요 party break 여러분들 다 큰 성인이 I need a party break 하면은 농담이 아니고서는 좀 안 맞죠 나이에 그래서 그거 참고해 주세요 우선 우리 지금 주인공이 초등학교로 간 넘어 졸업한 중학교 1학년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I made him hold off for another 45 minutes. 와우, 나는 만들었어요. 그를 어떻게? hold off. 우리가 hold off 하면은 미루다, 연기하다라는 뜻이죠. for 얼마 동안?
Another 45 minutes. 또 다른 45 minutes. 45분 동안이라는 거니까 처음이 아니라 어떻게? 그전에도 좀 잠깐 기다려. 아직 아니야. 그러고 나서 45분 또 흐른 거야. 두 번째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But by the time we got to my grandma's house. 하지만 by the time 그때까지 혹은 뭐뭐 할 때까지라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한데 뭐 할 때까지 we got to my grandma's house 할머니 집까지 도착할 때까지는 나의 할머니 집 도착할 때까지는 it was pretty clear that if I didn't let Rolly use the bathroom it was gonna get messy 내가 It was pretty clear. 그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확실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It was pretty clear 하면은 확실했다라는 거거든요. 뭐가요? That if, 만약에 내가 Rory, let Rory use the bathroom. Rory에게 화장실을 사용하게 해주지 않는다면 그가 그것은 It was gonna get messy. 뭐 할 거라는 거? 뭔가 get messy. 우리가 get messy 하면은 더러워지다. 혹은 오점이 남기다. 뭔가 상황이 안 좋게 될 거라는 거.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it was gonna get messy. 걔가 길거리에서 시야를 한다던가 바지에 오줌을 싼다던가 이런 걸 뜻하는 거겠죠. 여기서는. 그러니까 그렇게 될 거라는 거를 의심할 여지 없이 확실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So, I told Rolly if he wasn't back outside in one minute. 그래서 나는 Rolly에게 말했다. 제가 지난 영상에도 얘기했지만 텔의 과거인 told는 항상 일반적으로 한 사람이 다른 이에게 말을 할 때 쓰는 거죠. 그래서 나는 Rolly에게 말했어요. 그렇죠? 얘가 듣든 말든 말한 거예요. 만약에 he wasn't back outside. 그가 밖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in one minute, 1분 안에 oh my goodness, 그렇죠? 그러니까 빨리 나오라는 거야. 빨리 나오지 않는다면 I was gonna start helping myself to his candy. 자, 나는 뭐 할 거라고? 뭐를 시작할 거라고요? Helping myself to his candy. 여기서는요, 사탕을 어떻게? 내가 가져가 버리겠다라는 뜻으로 just take it 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 비동사가 특히 과거 시제이면서 going to 동사 원형 나오면 내가 그렇게 하려고 했다라는 거죠. 하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안 한 거예요. 그쵸? 즉, 여기서도 약간 귀여운 협박 아닌 협박을 친구한테 하는 거야. 얘가 친구한테, Rory에게 야, 너 1분 안에 밖으로 나오지 않으면 내가 너 사탕 가져갈 거야? 이 말이에요. 가져간다? 이런 뜻이겠죠. 그러면 어떻게 친구, 당연히 사탕 때문이라도 빨리 나와야 되겠죠. 자, 지금 그림 보세요. 너무 귀엽지 않나요? 지금 할로윈이라서 의상 입고 지금 다리 꼬고 있죠? 화장실 너무 급해가지고. 그래서 할머니 집에 와서 할머니 집에 들어가서 화장실 쓰고 나올 예정인데 얘가 이제 사탕 놔두고 가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가 너가 1분 안에 안 나오면은, 즉 빨리 안 나오면은 네 사탕 들고 간다라고 한 거예요. 어때요? 효과가 당연히 있겠죠. 자, 69쪽 볼까요? After that, 그 뒤에, 그쵸, 그 후에 we had it back out on the road. 우리가 on the road 하면 도로상에서 혹은 이동 중인이라고 해석을 하셔도 괜찮아요. 우리가 on이라는 전치사는 항상 진행의 의미가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그 후 이후에 우리는 had it back out on the road, 다시 도로로 나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had it back out 하면은 뒤로 되돌아가다, 다시 나가다 라는 동사구로 쓰이는데요. 다시 도로로 나왔다 라는 거예요. 왜? 지금 화장실 때문에 할머니 집에 들린 거였거든요. 그래서 다시 나온 거야. 뭐하러? 못다한 업무, 그쵸? 사탕 빨리 콜렉트 해야 되잖아요. 나온 거예요. But it was already 10:30 and I guess that's when most grown-ups decide Halloween is over. 하지만 자 항상 우리가 시간을 나타낼 때는 시간 뭐요? 빈칭 주어 그렇죠? It. 그래서 여기서 it은 그것은이라고 해석하면 안 되고 뒤에서부터 10시 30분 already 이미 10시 30분이었어요 라는 거죠. 하지만 이미 10시 반이었다. And
I guess. 우리가 guess하면 추측하다라는 의미로 많이 알고 계시지만 영어 우리 원어민들은 생각하다라는 의미로 꽤 많이 써요. 특히 회화에서 I think하고 똑같아요. 그쵸? 뭔가를 추측한다라는 뉘앙스로서 I guess that's when 본인의 생각을 나타내는 거죠. 자, 그것은 언제다? When most grown-ups 자, 우리가 grown-up 하면 성인 S가 붙었으니까 당연히 복수의 형태겠죠. 자, 그것은 대부분의 성인들이 most grown-ups decide 결정하는 뭘 결정하다 Halloween is over 나머지 그쵸 뒤에 있는 문장을 결정하는 시간인 것 같다라는 거죠. Halloween이 뭐 be over 끝나다라는 거죠. Halloween이 끝나는 거라고 결정하는 시간인 것 같다라는 거죠. 언제 가요? 10시 반이 되면 그쵸. You can kind of tell because that's when they start coming to the door in their pajamas and giving you the evil eye. 자, you can kind of tell. 자, kind of는 가로로 묶으셔야 됩니다. 약간, 뭐 어느 정도, 뭐 그냥 뉘앙스를 붙이는 건데요. 너는 할 수 있다, 즉 뭐? tell. You can tell. 말할 수 있다, 즉 뭐야? 알 수 있다라는 거죠.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그 말에 대한 사실성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안다라는 거야. 알 수 있어. 당신은 알 수 있어요. 이 말이에요. 그쵸? 근데 뭐 굳이 그렇게 번역을 안 하셔도 그냥 넌 말할 수 있어. 이렇게 해도 이해가 되시죠? 너 어느 정도 알 수 있어요. 어느 정도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that's when they start. That's when they start. 그들이 start coming to the door. 문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요? In their pajamas. 자, 우리가 보통 in 하면은 안이라는 건데 의류도 우리 몸 안에다가 입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몸이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옷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종류의 특정 옷을 입고 있는 상태를 나타낼 때 이렇게도 사용이 가능하죠. In their pajamas. 그렇죠? 우리 pajamas 하면은 잠옷을 얘기해요. 그들의 잠옷을 입고 문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때이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즉 주무시다가 나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Halloween이 끝났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린 거죠. And giving you the evil eye. 그리고는 너에게 뭘 준다? 악마의 사악한 눈. 즉 뭐예요? 약간 도끼서린 눈초리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안 좋아.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찾아오는 거는 민폐잖아요. 그래서 약간 기분이 그렇게 좋지 않은 그런 도끼서린 눈초리로 바라본다라는 거죠. 지금 이 내용에 대한 설명이 바로 밑에 나와 있어요. 사파. 어때요? 지금 사파에 나와 있는 아저씨 눈빛 보이세요? 입술 이렇게 좀 약간 화가 난 듯한 그쵸? 이런 상태를 이렇게 영어 문장으로서는 표현을 해요. 그 다음 단락 볼까요? We decided to head home. 자, 우리는 결심했습니다. 어떻게 하기로? To head home, 집으로 돌아가기로. 집을 향해서 가다라는 거니까 이제 집으로 돌아간다라는 거죠. We made up a lot of time after Dad and Manny left. 자, 우리가 메이크업 하면은 보상하는 거. 우리 보강할 때도 메이크업 클래스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보상을 했다라는 거죠. 만회했다라는 거예요. 뭐를요? A lot of time. 많은 시간들을 언제 이후? After Dad and Manny left. 자, 여기서 after은 뒤에 Dad and Manny left라고 주어 동사가 나오니까 접속사인 거예요. 물론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다양하게 쓰인다라는 걸 여러분 자꾸 눈으로 봐주시길 바랍니다. 아빠랑 매니가 떠난 후에 우리는 많은 시간을 만회했습니다. So, I was pretty satisfied with how much candy we took in. 그래서 나는 꽤 만족했어요. 뭐랑? How much candy? 얼마나 많은 사탕을 we took in, 거둬들였는지에 대해서 나는 꽤 만족했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take in의 과거가 took in인데 밖에 있는 것이 안으로 가지고 오게 되면 우리가 take in 이렇게 되는 거죠.
즉, 원래는 나의 사탕이 아니었죠. 다른 사람의 사탕 밖에 있는 상태였고 그것을 나에게 가지고 오게 되었으니까 맞나요? take in 이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거두다 맞나요? took in, 거둬들였다. 그렇죠. 그 의미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돼요. When we were halfway home. 자, 우리가 halfway, 중간에 혹은 가운데쯤이라는 거죠. We were halfway home. 우리가 집에 가는 중간쯤 왔을 때 그 말이에요. This pickup truck came rolling down the street with a bunch of high school kids in it. 이, 자, 우리가 this 하면은 지시형 동사라고 해서 뭔가를 가리키면서 나타낼 때 이것, 저것, 뭐 this and that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저 이 pickup truck, 우리 소형 오픈 트럭이에요. 소형 오픈 트럭이 came, 왔을 때, 왔다라는 거죠. 어, 우리가 한 집 반쯤 가고 있는데 어떡해요? rolling down. 우리가 보통 roar 하면 으르렁거리다라는 거잖아요. 차에다가 우리가 roaring down이라고 하면 moving with a loud noise. 혹시 아세요? 자동차 같은 그런 이렇게 개조를 해가지고 막 이렇게 부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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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소리 내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말해요. 그래서 This pickup truck came rolling down the street. 그 도로를 자기들이 걸어가고 있는 그 도로를 어떻게 막 룽룽룽 하면서 울리면 소리를 막 내면서 그 오픈 트럭이 왔다라는 거야. With a bunch of high school kids in it. 그 소형 트럭 안에는 누가 타고 있었는데요. 어, 다수의 고등학교 아이들이 그 안에 타고 있었다라는 거죠. 지금 본인도 아이인데 고등학생도 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어때요? 약간의 존경심? 뭔가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우러러보는 느낌이 없죠? 아하, 이 말은 어떤 그 불길한 예감 오시나요? 바로 그 다음 페이지에 연결이 됩니다. 무언가가 일어날 징조가 보이는 거죠. 자, 다음 영상에서 또 우리 같이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들을 수 있는 잼잼 스피킹 온라인 클래스 신청받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영어 공부해요.